선생님이 직접 출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림입니다. 올해가 충주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70회가 되는 해죠. 오늘 이 기념일을 골든벨을 꼭 울려서 더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드리죠. 76년도에 제가 발표했던 시인데요. 하늘은 날도록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도록 바람이 되라 하네. 이렇게 시작하죠. 흔히 장터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민중의 삶과 애한, 애환을 그렸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시인데요.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시의 제목 뭘까요? 하나, 둘, 셋, 다 들어오세요. 정답 바로 확인합니다. 민요적 가락으로 음악성에 뛰어난 독특한 민중시이자 서정시로 평가되는 시죠. 정답은 목계장토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사자성어와 관련된 설명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여덟 지옥 중 가장 고통이 심한 두 지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 두 지옥의 이름은 각각 전혀 구제받을 수 없다, 고통스러워 울부짖는다는 뜻. 여기서 유래해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하는 데 쓰인. 이 말은 뭘까요? 어떤 사자성어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뭐라고 적었습니까? 비명행사요. 비명행사.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예. 네. 어떨 때 씁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가는 거죠? 예. 뭐 교통사고나 그런 걸로 그냥 갑작스럽게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름. 지금 세 명이 남아있는데 세 명이 다 3학년이에요. 7반, 8반, 10반이 남아있네요. 8반과 10반과 다른 7반의 분위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또 결과도 좀 저희 반이 좋고 담임선생님께서도 잘 지도해 주셔서 실장도 되게 리더십도 좋고 그래서 저희 반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7반 분위기가 제일 좋다? 담임 선생님은 누구세요? 당연히 남자 선생님이시네. 아니다. 10반 분위기가 제일 좋다? 분위기가 어때요? 확 달라요. 7반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7반은 하는 애들만 하는 것 같아요. 8반은요? 8반은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말이. 7반은 하는 친구들만 하고 8반은 시끄럽고 10반은 어떻습니까? 10반은 애들이 다 합심해서 열공 중이죠. 10반은 열공한다. 8반, 우리 정동의 학생은? 8반에 대해서는? 8반, 저쪽 보세요. 다이나믹 하잖아요. 다이나믹 8반. 좀 시끄럽대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이 다른 얘기를 하면 시끄럽대요. 시끄러운 게 노느라고 시끄러운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토론하느라 시끄러운 거예요, 저희 반은. 말은 얘가 제일 잘하네, 말은. 예. 정답은?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아울러 이르죠. 정답은 아비규환입니다. 네, 렘브란트의 양식적인 발전 과정에서 전환점이 된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정답은 야경입니다. 정답은 카드뮴 수은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음악 먼저 들려드릴게요.
크로자크가 뉴욕 국민음악원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던 때의 작품입니다. 흑인과 아메리칸 인디언의 음악적 요소를 구사한 가운데 조국 보헤미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곡은 체코적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적인 교향악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교향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체코의 드보르작이 1893년에 작곡한 교향곡 제9번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아, 이게 47번 문제인데 둘이 답이 나뉘네요. 여기서 뭐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매우 긴장되는데요. 그래도 이 추세를 몰아가서 골든벨 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경험이 혹시 있었을까요? 학교 다니면서? 아, 올 겨울에 제가 그 어떤 영어 경시대에서 상을 받아서요. UN 본부를 방문하게 됐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 올 초에? 네, 1월 달에. 아, 그렇군요. 그 갔더니 어떻던가요, 유엔? 나도 못 가봤는데. 원래 저희 유엔 프로그램에요. 저희 반기문 총장님을 만나서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전까지는 했었는데요. 그 요번에 저희 갔을 때는 그 총장님께서 되게 바쁘셔갖고 시간을 못 내주셨다고 들어갔고 결국 못 빼고 왔는데요. 야, 좋은 경험이었네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좀 안타까운 건 대선배인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을 못 뵀다는 거. 직접 인사를 드리죠, 화면상으로. 아, 반기문 총장님, 저는 선배님의 까마득한 후배 구범우입니다. 이렇게 골든벨에 나와서 제가 반기문 선배님의 이름까지 들먹였는데 꼭 골든벨 올려서 우리 충고의 명예도 높이고 그때 선배님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이번에 골든벨로 풀겠습니다.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에서 최후의 1위로 결정됐습니다. 정동의 친구의 안타까운 환락. 이제 중규고에 남은 구단들은 3학년 고분호 단 한 사람 뿐. 당당하게 앞에 나가라. 명예 전당 향해서 승국 이상들 높여라. 문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고건우 학생이 이 문제를 통과하게 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위성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기상위성이자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 위성인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 고건 학생이 답을 적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으세요.